세상에 나온 아기의 첫 돌상에 오르고 성인이 되어 혼례를 치르면 신부가 혼수로 준비하는 것. 시대를 막론하고 태어나면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매일 함께하는 것. 바로 그릇이다. 조선시대 때 식기는 주로 680ml 정도의 용량을 가졌던 반면에 요새 이제 저희가 식당에서 먹는 식기가 190ml 정도 됩니다. 수천 년 동안 선조들의 생활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생활용품. 밥심으로 살아온 한민족의 그릇에는 전통 과학기술이 담겨 있다. 시대에 따라 만드는 재료와 제작 방법에 따라 다양한 변신을 거듭해온 그릇. 우리가 쓰고 있는 그릇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으며 그 안에는 어떤 과학적 비밀이 숨어 있을까? 만드는 사람이나 쓰는 사람이나 어떤 정신이 포함된 간결하고 담백한 멋이 묻어나는 우리 그릇. 그릇을 만든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과학적 우수성에 대해 알아본다. 인류 최초의 그릇이라 전해지는 토기는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흙으로 만들었다. 농경이 시작된 신석기 시대에 씨앗과 곡식을 저장하기 위해 진흙으로 반죽해 구워낸 그릇이다. 단순한 무늬에서 점차 다양한 무늬로 발전했고 삼국시대에도 토기를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다. 토기를 사용한 이후로 그릇을 만드는 방식은 시대를 거듭하면서 조금씩 발전했다. 과거 그릇의 명칭은 그릇을 굽는 온도와 유약 사용의 유무에 따라 토기, 도기, 자기로 구분한다. 진흙에 유약을 바르지 않고 800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구워낸 그릇이 토기. 유약을 바르고 천도로 구운 그릇은 도기이다. 자기는 고운 점투에 유약을 바르고 1300도가 넘는 고온에서 구워서 만들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주변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인 흙을 불에 구워 생명을 불어넣고 생활에서 살아 숨쉬는 그릇을 만들었다. 신라시대의 토기는 점차 자기 형태로 발전되어 오다가 고려시대의 송나라의 영향으로 청자를 만들게 된다. 흙으로 빚은 그릇 표면에 무늬를 파서 그 속을 흰색이나 검은색 흙으로 메우고 유약을 바른 후에 구워내는 고려 청자. 특히 상감 청자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술로 만들어져 세계 제일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흙으로 빚어 불에 굽는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비색으로 푸른빛을 띠는 고려 청자와 송나라 자기는 그 빛깔부터 달랐다. 북송 말기 태평 노인이 지었다는 수중금에도 고려 청자의 비색이 천하 제일이라고 평가했다. 고려 청자 같은 경우는 12세기에 달하면은 거의 뭐 전 세계 청자 제작 기술로는 아마 탑이 아닐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주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송나라의 사신으로 이제 고려에 한 달간 머물다 갔던 이제 서긍이라는 그 당시에 이제 북송의 그 관료가 쓴 선화봉사 고려도경이라는 이 남아있는 이 문헌 자료에 의하면 사실상 고려 청자는 그 당시 전 세계 최고의 그릇이라고 하는 여유와 쌍벽을 이룰 수 있는 정말 핵심적인 색상, 기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자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고려 청자의 기술은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려 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차를 마시는 문화가 발달하면서 청자로 만든 찻잔과 식기, 조리 도구는 민가에서 사용되기보다 왕실용 그릇으로 정착했고 매병, 주병, 의자, 문방구, 화로 같은 사치품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의 청자는 고려시대 때 9세기경 이제 불교 선종의 영향으로 발전이 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때 선종의 영향으로 이제 개인의 사색과 진리의 깨달음에 있어서 차 문화가 같이 이제 유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찻잔을 많이 만들게 되고 그때 만들어진 것이 해머리 국완이라고요. 이제 고려 청자 가마터에서 발견되는 그 기형 중에 한 50%에 이를 정도로 이제 많은 퍼센티지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볼 때 차 문화가 성행했고 불교의 영향으로 같이 이제 고려 청자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려 청자 그릇 가운데 와는 차를 마실 때 사용하는 찻잔으로 표면에 무늬가 없고 잔의 지름이 3에서 4cm이다. 그릇의 형태가 햇무리를 닮은 잔에 해무리 구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릇은 고창, 강진, 용인 등 초기 청자 가마터에서 발견됐다. 고려 말 국내외 정세가 혼란스러운 시기에 최고의 청자를 빚는 도공들은 원나라로 끌려갔고 남은 이들은 왜구를 피해 도망쳐야 했다. 그 작은 전란이 있을 때마다 도공들부터 끌려가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슨 고생인지 모르겠네. 이게 오죽했으면 청자전쟁이라고 하지 않겠나. 나는 이쪽으로 가서 가마터로 사용할 것을 찾아보겠네. 알겠네. 나도 내가 가진 경험치로다가 어떻게 해서도 만들어보겠네. 꼭 성공하길 바라겠네. 몸조심하고 또 봅세. 이번에도 또 실패했다지. 전에 살던 강진에서는 비색이 나는 청자를 만들었었는데 이 해남에서는 비색은 고사하고 흙빛이 돌지 않겠나 뭔가. 붙는 곳이 달라졌으니 흙도 다르고 유약도 달라졌으니 그런 거 아니겠나. 당분간 전처럼 청자의 비색이 내기가 쉽지 않겠어. 예전처럼 나라에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거고 이거 참 큰일일세. 전란이 끝나고 안정이 될 때까지 당분간은 어쩔 수 없으니 비색이 나오지 않더라도 깨버리지 말고 고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쓰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되겠구만. 결국 고려 말 공양왕 때에 와서는 국가 정책으로 청자 대신 자기와 목기를 쓰도록 권장했다. 이후 조선시대에 넘어가서는 고려 청자가 분청사기로 변화한다. 결국 전국에서 만들기 시작해서 만인을 위한 그릇으로 새롭게 역사에 등장한다. 고려 말 왜구를 피해 내륙으로 옮긴 도공들은 좋은 흙을 구하지 못하게 되자 거친 흙으로 도자기를 구웠다. 비색이 나오지 않고 도자기 표면도 매끄럽지 않자 백토를 두껍게 바른 분청사기를 만들게 됐다. 그리고 분청사기를 만든 지역과 상관없이 완벽함과 거리가 먼 그릇들이 만들어졌다. 사발, 접시, 대접 등에서도 좌우 대칭이 정확히 맞는 그릇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인데 간결하고 신속하게 그린 문양에 어설퍼 보이는 모양이지만 해악과 넉넉함이 돋보인다. 왕실의 그릇으로 쓰인 사발, 대접, 완, 접시, 항아리와 물병 등도
좌우 대칭 상관없이 자연스러운 모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반 백성들의 그릇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고려와 조선 같은 전근대적 국가에서 왕실은 곧 국가이며 왕실에서 사용하는 물건은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이다. 그릇도 마찬가지라서 궁궐에서 사용한 그릇은 곧 조선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청화백전은 왕실만 쓴다. 그걸 아예 법전에 규정을 해놓거든요. 일반 사대부들이 쓰면은 곤장을 맞고 귀양을 보내겠다. 뭐 그 중인이나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은 이제 꿈을 꾸지도 못할 정도로 그릇의 사용에 제한을 둡니다. 그거는 곧 그릇이 바로 사용하는 사람 그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급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계급의 어떤 그 유무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그 당시 국가 체제에서는 뭐 그릇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의식주 부분에서 계급별 차이를 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릇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조선은 고려와 달리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삼았다. 특히 세종대왕은 고려 말 사회의 향락과 부패의 흔적을 보고 조선의 풍토와 조선 사람에게 어울리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데 고심했고 그것은 그릇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소박함과 순수, 겸손과 절제미가 숨어있는 백자를 주목했다. 요즘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을 사용하고 사치를 부리는 무리가 많다고 들었는데. 예, 그러하옵니다. 이참에 먼저 왕실의 모범을 보이고 꾸미 돼 사치스럽지 않고 질박하되 누추하지 않은 백자를 왕실용 어기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절제와 순수함을 담은 백자는 조선과 잘 맞을 듯하옵니다. 백자를 어기로 쓰려면 무엇부터 하는 게 좋겠나? 예, 먼저 한양과 지리가 가까우며 양질의 백토가 많이 나고 땔감도 풍부한 광주에 전용 가마를 지으심이 어떠하신지요? 그러면 광주에 왕실의 그릇을 굽는 관여를 세우도록 하라. 조선 초기부터 명나라에서 백자가 유입됐지만 조선에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그릇을 어기로 삼기 위해 많은 자료가 필요했다. 세종실록 지리지를 통해 전국적인 자기와 도기의 생산 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세종은 왕실 그릇으로 백자를 선택하고 고품격의 백자 생산을 요구했다. 왕실에서 이제 주로 백자를 식기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밥그릇이나 국그릇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대접, 발, 술병 이렇게 다양한 이제 용도의 그 식기가 발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백자의 제작은 주로 이제 지하에 매장되어 있던 고령토라는 데서 이제 고령토를 얻어서 만들게 되었고 청자보다는 더 높은 청자는 1250도 정도에서 구웠는데 백자는 1300도에서 소성을 하게 됩니다. 더 높은 온도일수록 더 높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청자보다는 백자가 이제 조금 더 흙을 구하는 환경이나 아니면 그 굽는 그 기술에 있어서 조금 더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고 볼 수 있고요. 이후 조선 중기에 도자기 전쟁이라고 불리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고려 청자와 조선 백자 기술을 부러워한 일본이 조선의 사기장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 그리고 이때부터 일본의 도자기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뒤 조선 후기에는 백자에 무늬를 넣어서
왕실과 사대부, 문인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백자 그릇을 쓸 수 있었다. 거칠고 투박하지만 가장 다양하게 쓰인 그릇 옹기. 신석기 때 처음 만든 토기가 청동기 시대를 지나면서 800도에서 구워지는 기술이 발전하고 도기의 형태를 갖추게 된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가마 사용이 활발해지고 굽는 온도가 1000도 이상 올라가면서 옹기의 형태를 띠게 됐다. 옹기는 만드는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진흙에 유약을 바르지 않고 900에서 1000도로 구워낸 질그릇과 진흙에 유약을 발라 1200도 고온에서 구워낸 윤기와 강도가 좋은 오지그릇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옹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그렇게 조금 더 낮은 온도에서 구워지게 되니까 완벽하게 그렇게 뼈대 완벽하게 이제 강한 형태가 되지 않으니까 그걸 보통 이제 자화된다고 표현하는데 그 안에 조그맣게 미세한 기공들이 살아 있게 되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 이제 옹기를 숨쉬는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게 그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공기는 들어오고 그다음에 물은 안 나가게 되니까 이제 그게 숨을 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통 음식인 발효 음식과 가장 큰 이제 조화를 이루게 되면서 김치라든가 아니면 간장이나 된장 같은 그런 발효 음식을 만드는데 가장 최적화된 생활 옹기 서민 도구로다가 이제 옹기가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숙성 과정을 거친 진흙으로 타레를 만들고 원형 바닥에 벽을 세운 뒤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서 햇빛에 골고루 말리고 약토와 나뭇재를 섞은 유약을 발라서 고온에서 며칠 동안 굽는다. 가마에 불이 꺼진 뒤 며칠 후에 꺼내면 마침내 옹기가 완성된다. 전통 과학으로 만들고 숨쉬는 그릇이라고 불리는 옹기. 이 안에는 어떤 과학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 옹기가 숨을 쉬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 옹기의 원료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옹기와 다른 도자를 비교해 본 결과 원료 성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원료가 되는 흙의 입자, 알갱이 크기에서 차이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도자기를 만들 때는 원료가 되는 흙을 분쇄해서 걸러낸 고운 흙으로 만든다. 하지만 옹기는 천연에 있는 진흙을 숙성시킨 후 그대로 물에 개서 그릇 모양을 만들었다. 옹기는 그 소재 측면에서 일반 도자기와 달리 천연에 있는 흙을 그대로 물에 개어서 성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굵은 알갱이들이 그대로 함유하게 되는 거죠. 굵은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알갱이와 알갱이 사이에 틈새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 틈새가 굽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남게 되면서 옹기는 기공을 가지는 숨쉬는 그릇으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옹기의 몸체와 유약의 열 팽창 차이가 크기 때문에 옹기를 구울 때 유약이 녹았다가 식은 후에 가마에서 꺼내면 녹았던 유약이 고체가 되면서 미세한 틈, 기공이 생기는데 그 틈 사이로 숨을 쉬는 것이다. 옹기의 기공 크기보다 빗물이 2,000배 정도 크기 때문에 수분이 차단되고 공기는 통과시켜 발효에 최적화된 환경이 된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공기구멍은 옹기에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될까? 기공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특징을 갖고 있냐면은 열 전도 특성을 극히 나쁘게 한다. 그러니까 열을 갖다가 잘 전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이 그 기공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공 자체가 열 전도율이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열을 전달하지 않는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그 안에 음식을 담았을 적에 열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음식은 뜨거운 대로 보존이 오래되고 차가운 음식은 차가운 대로 오래 보존되는 이러한 특성을 옹기가 갖고 있습니다. 열 전도율이 낮은 옹기의 특성 때문에 뜨거운 국물을 좋아하는 한민족은 뜨끈한 뚝배기 한 그릇으로 배고픔을 이길 수 있었다. 깨지면 그대로 자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환경오염 걱정이 없는 친환경 그릇 옹기는 시간이 흐를수록 음식이 더 맛있게 익도록 도와주고 과학을 생활에 접목한 실용과학의 결정판이다. 조선시대에는 왕실의 옹기를 만드는 장인을 둘 만큼 중요한 그릇으로 자리매김했고 옹기가 백성들의 기본 그릇으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옹기는 역사가 가장 긴 그릇이라고 할 수 있다. 인류는 흙과 나무, 쇠 등으로 그릇을 만들어 음식을 담아 먹고 삶을 이어왔다. 여러 재료들 가운데 안정성이 가장 뛰어난 것은 쇠로 만든 그릇이다. 그 중에서도 청동기 시대부터 만들어져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유기 그릇이 가장 대표적이다. 유기는 거리와 주석의 합금으로 만든 그릇으로 흔히 놋그릇이라고 부른다. 자칫 잘못하면 이가 빠지고 금이 가기도 하는 자기나 오지 그릇과 달리 가끔 녹청만 닦아주면 두고두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놋그릇은 대를 물려 쓰던 생필품이었다. 놋그릇은 만드는 방식에 따라 쇳물을 틀에 부어서 기물을 만드는 주물유기와 손으로 두드려서 만드는 방자유기로 구분된다. 그렇다면 방자유기는 어떤 과정을 통해 그릇으로 만들어지는 것일까? 경상북도 문경, 이곳에서 옛날 방식 그대로 방자유기 그릇이 만들어지고 있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77호 방자유기 명예 보유자 이봉주 장인의 아들이자 기술 이수자인 이형근 유기장이 방자유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방자유기 만드는 과정이 많이 현대화됐는데 옛날 우리 전통 어르신들이 하던 그 방법대로라면 쇠를 용해하는 용해 과정, 그다음에 내핌질, 우김질, 냄질, 닥침질, 재질, 배름질, 가질 해가지고 크게 한 8가지 공정을 나눌 수 있었고요. 이제 그 과정과정에 그 전문 기술자들이 이제 여러 명이 협업해서 일을 하는 그 공동 작업으로 생산될 수 있는 제품들입니다. 구리 78, 주석 22 비율로 섞은 혼합물을 1200도에서 녹이고 바둑알처럼 생긴 노쇠 덩어리로 만든다. 내핌질로 바둑을 넓게 늘려서 납작하게 만들고 우김질로 납작해진 바둑을 여러 장 겹쳐서 두드리면서 그릇 형태를 잡아준다. 이런 과정을 4~5명에서 많게는 10여 명이 한 조로 함께 공동작업을 한다. 죽여서 만든 이유는 뭐냐면 그 구리하고 주석을 그 합금을 하면 그 보이지 않는 그 기포들이 있어가지고 그 주물 할 때 주물로 만들었을 때는 그 거기서 그 녹이 좀 나와요. 근데 이 불교에서 만들면 그 조직이 치밀해져 가지고 녹도 안 나올 뿐더러 그 주물로 할 때 한계는 어느 정도의 두께를 유지해 줘야지 그 주물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방자유기를 하면은 아주 그냥 종이보다 더 얇게까지도 우리가 기물을 만들 수 있으니까는 오김질이 끝나면 여러 장으로 겹쳐진 그릇 형태를 하나씩 분리한다. 그리고 그릇을 하나씩 당기면서 쳐주고 늘리는 닥침질이 시작된다. 그리고 고르지 못한 모양을 다듬어주고
물에 넣어서 온도를 식히는 담금질이 이어진다. 원래 이 방자 유기체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물에다 담금질해가지고 그 경도를 낮춰가지고 수위를 부드럽게 한 상태에서 강온을 해서 열을 가하면 어느 정도 강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인이 알기로는 그 담금질을 해서 쇠를 강하게 만든다는데 그건 아니고 담금질을 해가지고 쇠를 연하게 만들어가지고 모양을 더 예쁘게 만들기 위한 그 과정의 하나예요. 담금질 과정에서 생기는 그릇의 변형을 바로잡고 산화 피막을 제거해서 방자유기 고유의 색을 잡으면 방자유기의 공정이 끝난다. 뜨거운 불과 두드림의 미학으로 만들어낸 방자유기. 불교를 숭상한 고려시대에는 유기로 불교용품과 악기를 만들었는데 궁중과 귀족들이 놋그릇을 쓰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에는 숭유 배불 정책으로 유기로 만든 불교용품의 제작이 줄었다. 국가에서 동을 채굴하여 놋그릇 생산을 담당하는 유기장을 따로 두어 놋그릇 사용을 장려했다. 그 이후 조선 중기 이후 일반 백성들도 유기전에서 놋그릇을 구입해서 쓸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음식을 살리는 놋그릇이 재조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생명의 그릇으로 불리는 놋그릇 안에는 어떤 과학의 비밀이 숨어 있을까? 수십 번의 열처리와 수천 번의 두들김 끝에 완성되는 방자 유기 그릇은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이 남지 않아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없다고 알려졌다. 최근에 들어서 그 성분을 가지고 그 국립보건원에서 실험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비브리오 균이라든지 이런 균들을 거의 30분 안에 99%를 죽일 수 있는 그런 효능이 가지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유리나 스테인리스 같은 경우는 뭐 24시간, 48시간이 지나도 한 60%밖에 못 죽인다라는 데이터가 있죠. 근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빠른 것이죠. 놋그릇의 살균 작용에 대한 실험에서 구리 주석 78대 22 황금 비율로 만든 놋그릇에서 장염을 일으키는 비브리오 균이 제거됐고 구리 이온이 세균 증식을 억제하고 제거한다는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구리가 이온을 통해 살균 작용을 하는데 구리 78, 주석 22의 배합이 인체에 가장 적합한 비율이라는 학설이 있다. 만약 구리의 비율이 78%보다 더 많아지면 구리 성분이 녹을 만들어서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나 적당량의 구리가 함유된 놋그릇에서 용출된 무기이온 상태는 일부만이 식품 성분과 결합하여 필요한 양만큼만 흡수된다고 추측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메르스 같은 경우도 심각했던 게 뭐냐면 병원에서 감염이 된 거예요. 그 병원에서 감염이 된 이유는 우리가 항생제를 남용하는 바람에 슈퍼박테리아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항생제에 내성이 있는 박테리아가 병원에 살면서 병원을 왔다 갔다 치료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을 다시 또 감염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항생제가 아니라 이런 거를 병원에다 우리가 설치를 해서 병원 내 감염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우수한 대안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강력한 살균 효과를 가진 놋그릇은
조선 후기에 들어서 신분에 관계없이 사랑받는 그릇으로 사용됐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때 위기를 맞고 자취를 감추게 된다. 이번엔 또 얼마나 얻어갔다나? 이 마을에 있는 쇠붙이는 다 쓸어갔다네. 우리 집도 녹색 그릇은 물론이고 요강이며 숟가락 젓가락까지 다 얻어갔어. 이거 일본 놈들한테 이 나라 뺏긴 것도 서러운데 일본이 그 중국이랑 미국이랑 전쟁하는 거 우리가 물자까지 다 갖다 바쳐야 되니 이거 완전 죽을 맛이로구만. 그래서 그런가? 사기 그릇 만드는 가마터에 불이 들어오더라고. 그러고 보면 이거 사기 그릇이면 용기고 흙으로 빚은 것만큼 좋은 것은 없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전쟁 자금을 모은다는 명목으로 각 가정에서 소유한 유기를 수탈해갔다. 그 이후에는 연탄을 사용하면서부터 연탄가스에 변색되기 쉬운 놋그릇 대신 스테인리스 그릇을 선호하여 놋그릇은 점차 사라졌다. 한국사에서 그릇의 역사는 19세기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19세기 이전에는 지배계층이 사용했던 그릇에 대한 기록만 남아있을 뿐 일반 백성들이 사용한 그릇은 기록으로 전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19세기 이후 풍속화나 사진 자료들이 남아있어서 일반 백성들이 사용한 그릇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9세기 이후부터 음식과 관련된 서적이 늘고 식재료가 많아지면서 음식의 형태에 따라 완, 대접, 접시, 병 등 그릇의 종류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8세기 후반부터 사실은 조선뿐만이 아니라 거의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제적인 그 격변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채 시대를 겪게 되고 또 하나는 그런 경제 부흥에 힘입어서 아주 다양한 양념류라든지 그다음에 음식이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됩니다. 그 당시 쓰였던 음식의 가짓수는 오늘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음식이 많아지고 경제력이 좋아지고 수요층이 확대가 되니까 이런 음식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도 그 사이즈에 맞게 대중소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사용했던 그릇에 대해 알아보던 중 조선 후기에 배달 음식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양반들이 먹었던 해장국인 효종갱은 밤에 끓여서 새벽녘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는 33번의 종이 울려 퍼지면 남한산성에서 사대문 안의 대갓집으로 배달되었다. 새벽효, 쇠북종, 국갱자를 써서 효종갱이라고 불렀다. 효종갱을 드셨던 분들이 이제 이게 굉장히 양반 해장국이라고도 불리는데 일반 서민들은 먹을 수 없는 재료가 들어가 있어요. 일단 뭐 소갈비라든지 전복이라든지 해삼이라든지 또 이제 송이 그전에는 이제 송이를 넣고 끓였다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송이가 비싸기 때문에 송이는 조금병이 못 넣지만 이런 재료들로 해서 끓였기 때문에 일반인이 먹기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고가의 음식이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체 높은 양반님들이 많이 드시지 않았을까. 조선 후기 문신이자 서예가인 최영년이 지은 한문과 한시 혼합 형태의 기록서 해동죽지에서는 조선 팔도의 별미 중 하나로 효종갱을 꼽는다. 조선시대에 광주의 갱촌에서 서울 사대문 안으로 뜨거운 해장국 배달이 가능한 것은 온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옛날에 이제 인정 8으로 해서 요즘 같은 통금제 같은 게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새벽에 대개 5시 정도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은 남한산성에서는 거의
이른 자정 때쯤 출발을 해가지고 배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식을까봐 거기에다가 이제 일종의 옛날에는 보온재가 없으니까 솜으로다가 이제 누비 같은 솜 누비나 이런 걸로 다 싸서 온도를 유지시키면서 이제 배달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에 보면은 그 솜으로다가 공기를 더 둘러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도자기 자체가 뜨거운 것을 넣었을 때 그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주는 게 있는데 공기도 그런 기능을 갖고 있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보온재로서 솜을 한 편 더 둘렀으니까 그 보온 기능을 더 강화시켜서 그거를 배달했을 것 같습니다. 해장국 이전에는 냉면이 배달이 됐다. 1810년 조선 후기 임하 필기에 보면 11살 어린 나이에 군왕의 자리에 오른 순조가 달구경을 하다가 궁궐 밖에서 냉면을 사다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 1849년 조선 후기에 쓰여진 세시 풍속집 동국 세시기에 언급된 냉면은 진주 지역의 양반가에서 배달해서 밤참으로 먹었다고 전해지고 기방에서 기녀들과 술판을 벌인 후 입가심으로 냉면을 즐겨 먹었다고 전해진다. 이렇게 냉면 배달이 가능했던 건 역시 살균 효과뿐 아니라 보냉 효과가 뛰어난 놋그릇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조선 후기 백성들이 사용한 그릇에 대한 기록은 풍속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시대 의식주 등 일반 백성들의 생활상을 그린 풍속화에서 유난히 커다란 밥그릇과 국그릇이 눈에 띈다. 조선 후기 기록을 보면 당시 한 끼 식사 때 먹은 밥의 양이 성인 남자 7홉, 여자 5홉, 아동 3홉, 어린아이 2홉이라고 나와 있다. 1홉은 약 180ml, 남자 어른의 한 끼 밥 양이 무려 1260ml, 1.2리터가 된다. 콜라나 사이다 같은 탄산 음료를 담는 페트병을 가득 채울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사람들은 왜 이렇게 밥을 많이 먹게 됐을까? 당시에는 요즘처럼 삼시세끼가 아닌 밥과 국 위주로 아침과 저녁 두끼 식사를 했다. 평소 육류 섭취가 부족했던 선조들은 노동을 할 때 필요한 단백질의 대부분을 쌀이나 콩, 보리, 조 같은 통곡물로 채웠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밥그릇이 커지게 됐다. 반면 하루에 다섯 끼를 먹는 왕의 수라상은 대원반상과 소원반상, 곁상까지 세 개의 상에서 기본 밥, 국, 김치, 장, 젖국 이외에 12가지 반찬이 올라가는 12첩 반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다 보니 그릇의 크기 자체는 작아지고 상을 채우는 반찬의 개수는 많아서 백성들의 밥상과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이렇게 밥심으로 살았던 한국인들은 1980년대 이후부터 쌀 소비량이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밥그릇의 크기도 점점 줄고 있다. 수천 년 동안 한민족의 밥상을 지킨 그릇은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우리가 단순히 음식을 담는 생활용품이 아닌 우리의 역사와 문화, 과학의 비밀을 품고 있는 그릇. 그릇은 만드는 사람과 쓰는 사람의 정신을 포함한 우리 땅의 모든 것이 취합된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